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한 가정이 성공하면 미가의 집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 없는 종교 지도자가 성공하면 레위 청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한 공동체, 단지파가 되는 것이죠. 한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공동체도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가는 곳곳마다 우상신당을 만들고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 일이 계속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한 공동체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꼬꼬무예요.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시사 고발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의 제목은 레위인의 첩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제목 자체가 좀 끔찍하죠.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미가 신상 사건 기억나십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거하던 레위 청년이었어요. 그 레위 청년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미가 신상 사건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겠는데 어쨌든 이야기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사건의 시작부터가 좀 불길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잘 보시면 레위 사람이 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 첩이 또 행음하고 그 남편, 그 레위인을 떠났어요. 본인이 잘못하고 이제 도망을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부모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 유다 베들레헴이죠. 거기서 이제 넉 달 동안을 지낸 겁니다. 이 행음하여 떠난 첩을 굉장히 또 그리워합니다. 이 레위인이. 그래서 종 한 사람을 데리고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잘 달래가지고 다정하게 이야기해서 내 첩을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가 그 길을 떠나고 그 첩을 맞이합니다. 장인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곳에서 유숙합니다. 넷째 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이제 가야겠다 하고 떠나려고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또 잡는 거예요. 빈속으로 어딜 먼 길을 가냐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속 든든하게 하고 가라고. 먹고 마시다가 밤이 돼요. 늦었으니까 이제 또 가야지 했는데 또 잡는 거예요. 야, 이 밤늦게 어딜 가냐고. 여기서 하룻밤 더 자고 가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합니다. 그 말을 또 들어요. 이제 하룻밤을 더 잔 것이죠. 3박 4일이 이제 4박 5일이 됐어요. 다섯째 날 돼서 또 아침에 떠나야 되겠다, 오늘은 정말로.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아유, 우리 옆집에 김 씨가 좋은 고기를 보내줬네. 이거 먹고 가라는 거예요. 또 잡아요. 그래서 해가 기웃기웃 이제 지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는 진짜 가야 되겠다고 일어났는데 또 잡습니다. 장인이 왜 이렇게 계속 잡을까? 아마도 본인 딸을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아버지의 심정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말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고 그 길을 떠납니다. 아침에 가서야 하는 길이에요. 한나절이 걸리는 거거든요. 에브라임 산간 지역까지 가려면.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 장신의 첩을, 이제 자기의 첩을 싣고 데리고 이제 떠나는 그 길의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긴 했어요.
이제 장인의 권유를 이제 뿌리치긴 했는데 그게 해가 지어가는 밤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게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장면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아,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아, 역시 대접 좋아하면 안 돼. 목사들이 대접 조심해야지. 그 길들여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중림도 가시고 복정일식도 가시고 함께 잘 교제하는 일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붙잡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인이 지금 일어날 때와 머물 때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 때인지 언제 머물러야 될 때인지를 잘 분별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그것을 판단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기분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즐기는 뭔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레위인이. 1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부수까지 왔어요. 한 10km 정도 이제 간 것이죠. 한두 시간 정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이제 밤이 진짜 되어 가니까 이곳에서 자고 갑시다. 예루살렘이거든요. 여부스 지역이 아주 종은 상식적인 그냥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잘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서 자자 한 거예요. 근데 이 레인이 그 판단의 기준이 또 이상해요. 그 상식이 통하지를 않아요, 이 레인이. 이 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여. 아, 거기 가면 아, 이방 민족들하고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좀 피해서 우리 족속들이 많이 사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많이 사는 기브아로 가자, 라마로 가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인데 당시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이방민족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 때는 어디 가나 이방민족들과 다 섞여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장소를 정하는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하는 그 방향을 정할 때의 기준도 소문과 경험에 의해서 정해요. 때도 분별을 못하고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방향도 분명한 분별이 안 되고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분과 소문과 경험이었던 거예요. 상식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기브아로 갑니다. 이 판단이 이제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제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만약에 그곳이 낮에만 출발했었어도 그리고 그 종의 이야기만 잘 들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또 10킬로를 걸어서 기브아로 들어가 그가 가장 넓은 성읍에 자리 잡고 딱 앉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 가서 누가 이제 대접 좀 하라는 거예요. 기브아로 들어가서 넓은 걸거리에 사람들 보라고 이제 앉아 있어요. 아무도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는데 그것도 다 무너져 있는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낮에 거의 밤이 되는 그 거리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 좀 잘 대접할까? 여러분, 장인의 집에서 그렇게 대접받던 그 장면과 그리고 이게 길거리에서 큰 거리에서 나 좀 누가 대접해 주세요. 이 장면을 잘 대조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던 한 노인이 이제 등장해요. 그 노인이 묻습니다. 17절에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제 레위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8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야기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첩, 이 행음에서 도망간 첩을 데리고 이제 가는 길인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이렇게 내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제 난 연회 참석했다가 다시 교회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마침 이 노인이 자기 고향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향살이 하던 노인이었으니까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난 것처럼 이제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를 자기가 맞아들이고 대접하기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 장면에 한밤중이었고 기브아 낯선 땅이었고 이름 모일 뭐를 한 노인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장면을 생각하면 공포 영화 사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장면하고 비슷해요. 19절 20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일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안심한 것에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겠어요. 이 레인이 역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돈과 안락이 완전히 결박된 상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때에 가야 될지 전혀 분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가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마셨습니다. 이게 즐겁게 한참 놀고 있는데 사건이 터져요.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 노인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온 손님, 그 레위인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타락의 끝, 동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끝입니다. 그 당시 그 기브아 땅,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의 영적인 형편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 이 노인이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는 얘기는 했어요. 어떻게 그러냐 손님한테. 근데 대안을 내놓은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처녀 딸이 있으니까 내어주겠다. 그리고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이 아내가 있으니까 같이 데려가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레위인 이 무리들이 이게 듣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첩을 데리고 온 레위인이 자기 첩만 그냥 이렇게 딱 내보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첩을 데려오고자 했던 이 레위인의 의도는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새벽 미명에 버려버려요. 문 앞에다, 문지방에다.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고 첩을 보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죠. 정말 태어나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있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 지방으로.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나귀에다 그 시신을 싣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자기 집으로 가요. 이 나귀에다 시신을 싣고 가는 그 레위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수하리라. 복수하리라. 집에 가는 그 길, 그가 빼앗긴 욕망, 그가 빼앗긴 안락으로 분노했어요. 만약에 이 레위인이 그 가는 길에 이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을까? 회개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귀의 그 분노를 싣고 자기의 복수심을 싣고 집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행합니다.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둬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 시신을 찍어서 열두 덩이로 나눴어요. 어떻게 이걸 복수할까 생각했던 결론이에요. 30절에 보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도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각 지파 족속들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엄청난 충격. 역사상 단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지 그들이 이제 상의하기 시작해요.
돈과 안락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상식도 통하지 않고 어느 때에 내가 일어나야 할지 어느 때에 머물러야 될지 분별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별 못하는 이 한 레위인을 통해서 맞게 되는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주님께 묻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여기에서 참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참고 있어야 되나요? 내가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두 가지를 주님께 우리 가장 많이 물어요. 어느 때입니까? 어디입니까? 제가 인턴 전도사 3년 차 때 제가 방향을 정했어요. 1년 안에 아프리카로 간다. 선교사 되기로 제가 결정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3년 차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교, 그것도 선교는 아프리카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겠다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자기가 때를 그리고 자기가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계획을 해요.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이를 도울 사람들을 떠올려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좀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게 돼요. 다 막혀요, 길이. 하나도 열리질 않는 거예요. 선교 훈련을 받아봐도 답이 안 나오고.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책망을 아주 강하게 주셨어요. 이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몇 번 얘기 또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며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본인의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제 힘으로 제 느낌으로 제 생각으로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어떤 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계속 기도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정한 때와 내가 정한 방향이 주님 앞에 내려놔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어느 한 가지 사건과 어느 한 가지 결정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느 때에 가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느 곳으로 가도 내가 기쁘겠습니다. 이 담대함이 생겨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마음은 답은 한 가지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어느 때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가 그때입니다. 내가 언제 떠나야 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떠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고쳐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가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때와 방향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령이 임할 때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북경에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이제 인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은혜로 갔잖아요. 그럼 간 그곳에서 그게 끝났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이 펼쳐졌을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냈는데 그곳이 광야예요. 그곳으로 인도하세요. 자, 그때는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토막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가장 힘든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나님을 원망으로 토막내고 내 분노로 토막내고 불신으로 토막내고 불평으로 토막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보시면 그때가 가장 유익했음을 깨닫게 돼요. 지나고 나면 알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체로 바라보는 마음을 주님께 오늘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분노로 인해서, 내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토막내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구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예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이르되 보라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레위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떠날 때를 머물게 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일어날 때와 머물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소서. 성령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내시는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 질 때에 아버지 내가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체 크신 계획과 그 약속을 토막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할 때에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밤이나 낮이나 아버지 주로 인하여서 충분하며 밤이나 낮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아버지 복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께서 충만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야기가 참 공허하게 들리고 그리고 또 죽은 첩은 아무 대답이 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허한 대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답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그 응답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놀랍게 인도하시고 살리실 거예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상처와 분노로 인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토막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분노를 주 앞에 내려놓고 원망과 상처와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나귀에 싣고 가면서 어떻게 이를 갚아줄까? 아버지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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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토막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토막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토막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내 인생을 토막토막 잘라 아버지 볼 때는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아버지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놀랍도록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도 토막내서 읽지 않게 하시고 기도도 토막내지 않게 하시고 동행 읽기도 토막내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24시간 동행하는 아버지 삶으로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좋으면 했다가 싫으면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괜찮으면 또 취했다가 아버지 마음에 상처되면 또 내려놓고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마치 토막난 시체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